이거 한번 적죠. 판테온 이기기 쉽지 않아. 판테온이면 감전보다 유성이 더 좋다고 봐야 되나. 어, 리븐이네. 리븐이면 또 얘기가 달라. 판테 정글이네. 감전 들어주고 피해 맛 시야 소실 영향을 들어줍시다. 비스킷이 초반에는 버프인데, 그러니까 길게 갈수록 너프라 약간 조정 같은 그런 느낌. 리븐은 절대 만만하지 않아요. 진짜 잘하는 리븐들은 거리 조절 엄청 잘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무턱대고 들어와주는 리븐들은 상대할 만한데, 치고 빠지고 거리 잘 재는 리븐들이 되게 상대하기 어려워요. 이 구간도 지금 다이아 3-4티어 구간이라, 그러니까 리븐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1렙 때 아무리 설계를 잘해도 역광각 나는 그림이 자주 나와서 가끔 가다가 진짜 정복작발로 지는 경우가 많아요. 이거는 살짝 이쪽으로 몰아줄게요. 안녕하세요. 이러면은 실패. 이러면 이득. 딜교 이득만 봐도 괜찮습니다. Q 돌리는 거 봐서는 좀 하는 친구인데. 어? 어, 거리 잘 재네. 뭐야, 사이로 지나가네. 둘 중 하나는 걸리겠지 하고 무빙 쳤는데 정확하게 사이로 지나가네. 굉장한가? 리브는 3레프터거든요. 3레프터인데 킬각을 한번 보려고 되긴 할 건데, 스킬 쿨을 잘 아셔야 돼요. 리브 상대할 때. 상대 지금 리브이 풀타임이 있는지 없는지. 대포 못 먹겠다. 이런 거 대포 먹을 때 한 대씩 툭 이 빼주고, 한 대 툭툭 쳐놓고 이를 빼놔야 상대가 갑자기 막 거리를 좁히면서 들어오기가 힘들어요. CS를 못 먹게 하네. 대가 한번 잡았죠? 방심 주도한 거긴 한데. 미니언이 너무 많아서. 뭐야 얘? 대충 맞아주면서 갱홍하려고 하는 건데. 죽음을 받아들여라. 항상 진짜 탑샷 구할 때 느끼는 게, 외주 타기 하는 느낌이라 실수 한 번만 까딱 했다가 그대로 망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솔직히 이렇게 라인전 이기고 있어도 사람들이 보는 눈에는 다 이기는 것 같지 안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이것도 하나의 심리전이거든요. 상대가 이거는 잡을 수 있겠는데? 라는 그런 심리전? 그거를 계속 걸어주는 거라 상대는 오기가 생겨서 진짜 한 번 잡으려고 들다가 계속 말리는 거예요. 딜교를 손해보는 것 같지만 그것도 다 설계라서. 지금 저 리븐이 진짜 잘하는 게 뭐냐면, 스킬을 한 번에 다 쓰지 않아요. 분배해서 써요. 그게 진짜 잘하는 리븐이랑 못하는 리븐이랑 차이가 나는 건데. 저렇게 살일 때 살이고. 나니? 이 계속 빼주죠? 이러면은 섣불리 상대가 못 들어옵니다. 피해주고. 원래 감전을 터뜨렸으면 더 좋았는데, 상대가 예측 못하는 방향에서 박스가 튀어나오는 게 제일 베스트예요. 설계를 하실 때. 근데 이렇게 소강 상태가 되면 이렇게 박스가 계속 지어지면서 내 마나만 날아가는데. 한 대까지 맞고, 대 맞고, 공포 걸고. 아, 공포가 안 걸렸네. 지금부터 설계 들어간 거거든요. 약간 딜교 망치는 척 하면서 제 점화 타이밍이기도 하고 좀 더 라인 땡겨서 낚아보는 것도 괜찮고.
상대의 궁도 있고 전멸도 있고. 실수 말은 밀리는 건 아니니까 그냥 좀 참읍시다. 계속 안 들어올라가지고. 아이고. 너무 정직하게 썼다. 디시브 쓰고 아차했어. 너무 정직하게 썼어. 변칙적으로 써야 되는데. 라인 좋으니까 괜찮습니다. 라인을 망친 것도 아니고. 급한 건 상대 리븐이라서 제가 굳이 무리 안 해도 돼요. 리븐도 지금 무리 안 하고 미니언이 가는 길만 따라가지고 박스 안 밟으려고. 렌즈로 바꿨네. 바꿔도 뭐 저는 이제 무리 안 해도 돼요. 다음 기한에 벨트 나오고, 벨트 나오면 딜교 우위권은 저한테 있어서. 뭐야. 몰래 여기 하나 넣어가지고 큐쿨 돌면? 어? 살짝 가깝네. 더 빠지냐? 아 이런. 아깝네. 맞고 썼대요. 어딜 보냐? 감정까지 막. 뭘 봐? 자꾸 맞고 쓰는 거야. 어이, 자식아. 자식아. 너가 먼저 도발했다. 나 뭐 도발 안 했어, 이번 판. 피가 없어서 집 갔을 것 같은데. 저 친구가 만약에 죽음의 무도로 간다고 한다면. Nope. 아니네요. 불감템 사왔네. 난 다 맞아주고. 왜냐? 나는 텔이 있기 때문에. 넌 못 지나간다. 잡았고. 올. 어슬어슬하게 살았는데. 리븐 상대할 때 항상 하는 말 있죠? 템은 굉장히 역겹게 가야 됩니다. 방탄 갈 거예요. 닌자의 신발에 추적점만 나와도 리븐 대략 안 들어옵니다. 아, 개꿀. 이건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걸 들어온다고? 와우! 모세의 기적. 아무도 안 맞아가지고. 한 입? 오! 바꿔 쓰는 건 뭐야? 개놀래다, 씨. 아니? 닌신이라서 안 아파요? 박스 간격 유지하면서? 하나 걸리고? 두 개 걸리고? 아, 적당히 오세요. 뭐 하세요? 잠깐만. 라칸 우리 팀인 줄 알았어, 순간. 아씨, 잡으려고 그랬는데. 심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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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금 투우사가 된 기분이었는데? 레전드는? 개빡치겠다. 안녕! 이것이 바로 좌삼삼 533 부빈이라는 것이지. 진짜 아칼리 어금니 부서지겠는데? 저 정도면?
접근기란 접근기는 다 썼는데 정작 박스 밟고 아무것도 못했어. 안녕하세요? 날 보면 도망가네. 불쌍해. 왜 다 나들을 피해가는 느낌이지? 기운 탓인가? 가볼까? 아, 아무도 나에게 관심을 안 줘서 딜량이 형편없네. 아무튼 오늘의 샤코는 여기까지. 바이.